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읽어보니까 오늘 바로 샹슝 제국을 만들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기가 왕국이죠. 근데 왕국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등급이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불화의 씨앗이 되면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요. 물론 확신은 없지만은 여러 개의 세력들로 분산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왕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쪽으로는 확신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불화의 씨앗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니면은 줄어들어서 더 강력하지만은 관리하기 더 쉬운 상황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국 타이틀을 자기를 가질 거라면 하나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샹슝 자기를 만든다면은 티베트의 관습 권역이 여러 개 그 폭이 될 수밖에 없고요. 티베트를 안 가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획득하고 있는 땅이 저의 제국의 관습 권역이 됩니다. 더럽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KH님 폭군 KH님이 끝내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티베트 자기를 어떻게든 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텐데 그때까지 이제는 왕국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야죠. 외세 침략 막아내야 하는데 용병을 바로 고용을 해야겠다 했지만은 지금 만 명으로까지 찬 다음에 5천 명 들어오면 100% 승기를 잡을 수 있긴 하죠. 그냥 그쪽으로 여기 분명 공성하면서 천천히 접근해 올 테니까 만약에 사기가 비록 충전될 필요가 있더라도 풀가나 공성하지 않고 바로 수도로 들어온다면은 그냥 추가 용병 모집하는 것 자체가 녀석의 오히려 공격을 그냥 차단할 거고 아니더라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얻은 땅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직할령 페널티는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봉신한 돈 아예 포기를 했고 직할령은 예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일 뿐인데 오케이 공성전부터 해주네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거 보급 제한 걸릴 텐데 아쉽게도 그쪽으론 도움이 안 될 것 같군요. 시간 관계상 지금 최고 수준의 중앙 직권화를 그냥 찍을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 타이틀 티베트 무조건 얻는 걸로 갈 거라면은 100% 한 2, 30년 후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머리를 좀 더 굴려보죠. 더 빠르게 티베트를 쪼갤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예, 지금 의무법과 영역법 이거 전부 다 같은 제한,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거죠. 기한을. 기다려야 되겠고 방금 건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의 직할령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아쉽지만은 새로운 제국 건설은 포기를 해야 되겠고요. 샹슝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남으면 좋겠지만은 왕국으로서 남을 거고 아주 뛰어난 후계자에게 당연히 후계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뛰어난 사람에게 물려줄 겁니다. 먹칠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저희는 티베트를 이어받기만 하면 되겠고요. 싸우기 전에 군사 쪽 찍을 만한 건 없고 무역관행 또 찍을 수 있네요.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 없겠죠?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언락하는 상황은 어차피 항구밖에 언락하지 않았구나. 분명 초창기에는 무역기지의 업그레이드가 기술로 제한 걸렸던 것 같은데 표시는 하지 않는군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고 얼마나 추가하는 거죠 지금? 7%? 무역 기지 한도가 20%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그 무역 공화국으로 플레이를 할 때 기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한다. 뭐 그 내용일 거고 육상에서는 무조건 무역 기지 요점들에서만 건설이 가능한 거니까요. 7%.
뭐 지금 들어오는 부를 감안한다면 7%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주긴 할 것 같죠. 최소한 여기에서 건물 만들어야지 또 들어올 보너스를 제외한다면 증가하는 것과는 더 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 예, 저거부터 그냥 찍어버리고 교육 저희 공주인가요? 약혼을 해놨으니까 능력이 관리 쪽으로 가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가문을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고티 가문 내 땅들을 막 분할시킨다 만다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살아남은 아들 남성네들이 없으니까 이 다 이게 단명하곤 예 아니면 다른 가문들로 다 넘어가 버리거나 저희 그 혈족 사업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계자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왕가 쪽에서 어떻게 계승 문제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심각한 적이 없었으니 첩을 두어 가지고 좀 더 많은 아들들을 뭐 그냥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물 검색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 다 찾아보니까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전적인 그 강력함을 얻을 수 있는 자식들도 생겨났으니 물론 막 천재 친가들이 천재 사촌들이 많아진다는 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배 아플 거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속 후계만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직속 후계 중에서 정해야 되는 거니까 유민님 야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코닝님 예, 실제로 그냥 류미님 더 잘 근데 야망을 주고서 항상 둘째 지금까지 첫째 둘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 바로 이제는 그 형제 사이에서 동생이 언제나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형의 능력이 초반에는 더 뛰어나 보이면서 뭐 아니면 최소한 서로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키우려고 했던 이런 야망 옵션들이 그냥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번에는 그 저주를 풀 수 있는지 봅시다. 야망 주면 무조건 99.9% 동생과 싸움이 번질 텐데 동생이 끝내 후계자가 된다면은 슬슬 나이도 걱정할 시기고 류민님과 코닝님 설마 류민님이 또 배신하겠어요? 다른 건 모르고 코닝님이 그냥 야망 이거 옵션 아니 무조건 선택할 시간이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해야 되는 거면 한 두 살 차이였으면 지금 좀 더 능력을 확실히 비교할 텐데 아직 코닝님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동된 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6살 더 자라날 동안 예민함을 얻진 않겠지 설마 아니면은 제가 페널티 받더라도 다른 것 좀 얻게 해줄까요? 단명하게 만들 스트레스는 결코 안 좋겠고 일정 시간 능력치 감소 인내 모든 거 플러스 1이죠 야망 모든 게 플러스 2예요 왕가로서는 호랑이가 자식을 키운다듯이 이렇게 해야죠 불화를 쫓더라도 위대함을 쟁취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그냥 암살당해 버릴 수 있고 독실이냐 자비를 가질 수도 이거 어차피 다
지금까지 왕 중에서 무력이 뛰어난 사람들 거의 없었는데 킬리칸제로스 님이었나요? 높은 사람 단명해 버리고 이렇게 독실함을 줍시다. 게예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철권으로 또다시 지배를 해야 된다인 것 같은데 낭비 방조자 16세 감옥에 갇혀있다 이거죠. 알고 있어요. 살아남으면은 후계자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남겨놓고 있고 예 지금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은 한참 전에 메시지는 남아있을 거니까 예 첩을 좀 받아들일 거예요. 공소 아직 다 안 끝났고 시간을 흐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바뀌겠구나. 그 사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렸나? 19세 나쁘지 않은 능력에다가 강인함. 그 다음에 28세 지금 제가 40세인 걸 감안하면은 예 뭐 너무 오히려 28세가 더 말이 되죠. 19세는 좀 그런데 하지만 능력 보세요. 외교력 23에다가 영재이고 또 예 일단 이 사람 100% 어? 그 사이에 다 참여한다인데? 첩을 받아들이는 게 달랐구나. 일단 궁정에 초대를 합시다. 생각이 바뀌나? 그러면 19세 이 사람은 분명 되는 거 확인 했는데? 요구자임? 이 사람들 일단 궁정에 초대하죠. 뭐 일단 한 명씩 하는 게 좋으니까 둘 다 오길 기다립시다. 이렇게 예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승낙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만 받으면 되는 거죠. 첩으로 두고 아 남편 사망 이런 거였구나. 자식 뭐 그건 뭐 승계 문제가 덜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 맞다 중국에 결혼 문제가 있었지. 어떻게 어머니를 결혼시켰는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불러낼 수 있는 게 꺼진 걸로 기억하는데 킬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아직 휴전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휴전이든 뭐든 예 휴전이 아니라 그냥 동맹 일단 불러내는 거 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공작위 때문에 아 직할령이 플러스 4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제가 공작령 페널티 그냥 감수하려고 하는 거고 아 당신이 죽어가지고 당신이 죽어가지고 이 공작령이 끝내 저에게 돌아왔네요. 나이스 이제 시간 what the hell? Oh my god. 뭐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서 바보 같은 전술로 한번 공격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젠 용병 다 회복했겠다. 오케이 그동안 막 건물들 마을들 막 오케이 이건 뺏은 그것 때문이니까 넘어가고 여기 혹시 무역구역 있었나? 딱 왼쪽 오른쪽으로 딱 분할되어 버렸죠. 아쉽게도 넘어가고 아름다운 비단 깜짝이야 비단 슈루드를 이어받았다. 아 망토 명성과 음모력 플러스 2 나이스. 오케이 분명 건물 하나 제가 요거 한참 전이었네. 마국간 이제는 종합 퍼센트 증가로 가지고 지금 병사들 장군들 다 제일 좋은 사람들 끼워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직할령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2년 지났나요? 아직은 요거 못하겠고 What?
아, 싸움 한번 진 다음에 저땅 먹는 걸로 100%가 됐다 이거군요. 오 마이. 용병 뽑는데 들어간 돈 얼마예요? 한 600? 1000. 1000 날라가 버린 거죠, 지금. 지금 군대를 동원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니까 용병 남겨두면은 싸울 수 있나요? 전쟁 선포? 오 마이 갓. 오케이. 선포 가능하네요. 휴전 위반자. 얘네 휴전 위반 똑같이. 아, 근데 그러면 얘를 상대로 휴전을, 전쟁을 선포해야 되죠. God damn it. 지금 요세개 뺏긴 거죠. 허허.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네요? 진짜로? 아, 이거 펄가나 하나 상대로. 근데 예, 왜냐면은 요 밑에 있던 녀석 상대로. 이걸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요렇게 왕조? 예, 이 녀석 상대로 지금 전쟁을 선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 세력 조약 보면은 예, 저와 휴전 중이라고 하죠. 근데 어차피 제가 저 땅을 되찾으려면은 칼리프 상대로 해야 되니까는 명분이 없는 지금 시기, 용병 만명 뽑아놓은 시기만큼 좋은 때도 없는데 얘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게 5만 명이에요. 아이고야. 다 뭉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큰 전투 두번 패배한 게 근데 70% 이상 만든 거니까 5만 명을 상대하면서 점수를 높일 수 없다라면은 제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 결코 안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다른 어떤 전쟁 혹시 하고 있나? 요땅 하나를 봉신하기 위해서 전쟁 중. 글쎄요, 이렇게 넓은 제국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가망이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돈다 빌리고 막 뽑아내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더 한다 했을 때 제가 한 5천 명더 추가할 수 있죠. 그러면 제 5천 명밖에 없다고요? 최대 크기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제 무력이 감소했나? 봉신들의 병력 의존하지 않는다 했을 때. 아니, 보자. 얘 지금 전쟁할 수 있지. 얘 지금 당장 얘 약화될 때까지는 5만 명짜리 상대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고 어쩔 수 없네요. 뭐 요쪽 다상동예 서쪽 포기한다 했을 때 동쪽 제가 상대할 동안 만 명의 병력은 결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4,500명은 돈 아깝지만은 유지 비용만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해산을 해두죠. 게다가 보급 제한 걸리면서 그냥 또 머리 아프게 만들 거예요. 아, 직할 슬프군요. 슬퍼요. 저희가 제국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얘 상대할 거. 이게 성전을 선포하고서, 오케이, 이슬람 땅들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부 분쟁인 것 같은 느낌이죠. 기독교가, 카톨릭이 저쪽으로, 기독교 카톨릭? 뭐라, 그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병 해산하지 말걸 그랬군요. 아니면 잘 됐나? 해산 안 했으면은 이게 더 세력이 강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미리 뽑아놓고요, 그냥. 오케이, 다이도는 여기 2,000명 있네. 병력 분할되지 않겠다 싶었어요. 하지만은 분할됐고. 얘는 분명 필요 없고 여기 300명 정도는 모여 있으라 하고요.
예, 훨씬 더 약한 세력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숨겨져 있는 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걸로 시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이미 어 뭐야 What? 하 와 6,000명이 여기 중간에 떡하니 숨겨져 있었네요. AI가 막 전술적인 부분들조차 막 예상을 하고서 반란을 일으키나? 어떻게 저렇게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위치일 거라고 알 위치에서 최대 병력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유물 발굴인데 지난번에 이거 성공했지만은 형편없는 유물 발견하지 않았나? 2등급짜리? 3등급짜리였나? 어머니 보내나요? 잠시만 어머니가 아내죠? 지금 아내를 보내기엔 그렇죠. 근데 다른 자문의 사람들 다 저에게 너무 불만이 많고 어떻게 하지? 근데 유일하게 저의 편인 사람을 보낸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작령 진짜 몇 개 좀 나눠줘야 돼요. 예, 이거 너무 심하죠 지금 이거. 어쩌면은 파벌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게 미리 공작령 좀 지금 시간을 빨리 가게 하고 싶은 것과 이 제국을 얻기 위해서 빨리 가게 하는 욕심 때문에 아까 전 이것 뺏긴 것이 그건데 할 거 미리 다 한 다음 시간 흘러가게 했었으면은 이런 그런 문제 없었죠. Damn it.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파벌 문제 말고 예 공작령. 유티안을 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제 직할 병력이 반란 일으키면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그 공작령 두 개, 요 두 개를 누군가에게 줍시다. 제국이 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서 잠시만 나 이거 공작령 라데케죠. 아 이미 너는 있구나. 유티아는 분명 제가 뺏은 걸로 기억하니까 어차피 그리고 후계자가 전해요. 아 제 가문에게 공작령이 끝내 이어 아니지 지금 약혼할 때 모계 결혼이었 아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 제 혈족에게 공작령이 넘어가는 거기도 하니까 반란 일으키면 때릴 수 있고 바로 망치가 내려갈 거고 머리 위로 반란 일으키지 않으면은 저희 고티 가문의 역시 영광을 위한 거니까 오케이 공작령 하나 어라? 시간이 걸리던가? 나부 그렇고 수피 수피는 내버려 두고 오케이, 병력 차이가 조금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승리를 했고 바로 공성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쪽 병력은 다시 한 번 더 아내가 또 저에게 첩자를 붙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믿고 가죠. 지금 병력 규모 높이는 것들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할령이 겨우 5,000명이라 여기 공작령 회수했던가요? 여긴 공작령이 아예 없네. 그만 만들지 말고 공작령 파괴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 위치라면은 보자 이렇게 지금 당장 파기라면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불만만 쌓을 거다. 오케이, 두 개짜리 공작. 물론 늘리기 시작한다 말이죠. 관습권역을 봐야 되는데 지금 창두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를 먹으려고 하지. 보통은 외세에 대해서니까 끝내 시도하기 힘들 거고, 혼자서는 둘 중에 한 명에게 줄 텐데. 그치, 여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후계자야. 이런 거 진짜 봐서 다행이죠. 쓸데없는 대로 더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으니. 근데 왜 저 사람이 후계자야? 명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명분이 아니지 원래 후계권은. 예, 사위보다는.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야 저게? 이놈이 왜. 오케이. 자기 문제. 행정에 더 이상 발 붙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언제나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네요. 빨려 들어가네요. 아이고야. 얘는 문제 일으켰고, 알리는 진짜 주면 안 되고. 또 가신 한 명 데려가시겠다. 명분 관련된 거 아무 문제 없고 주죠 뭐. 친구에게 참전을? 누구에게 요청한다는 건데? 일단 병력은 더 필요 없으니까. AI의 참전이 이 반란전에 도움은 필요 되진 않을 거고, 이걸 명분 삼아서 왕국이 또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라는 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계 중에 친구 한 명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요청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 나오고. 잠시만요. 저 첩? 예, 두 명 있죠? 첩 관련된 특수 이벤트들이 있나? No. 언제나 그렇듯 그냥 암살하냐 마냐의 문제일 뿐이고. 더 멀어지지 말까? 이거 5,000명이 2,000명 상대하러 내려오면 귀찮아지는데. 어느 쪽으로 싸움을 걸든 간에 싸우면은 질 거라는 걸 아는지. 그 이상 위협을 주진 않네요. 오케이. 7,000명 어디서 튀어나왔대? 아이고야. 이렇게 방어전 하고 있을 때 빨리 증강이 돼야 되는데. 그만, 안 된다. 자, 이미 싸움으로 지쳐 있겠다. 류미님, 카리스마 협상가, 외교력이 뛰어난 후계자가 됐군요. 군자금 준비는 이미 했고, 생애 한 번밖에 못 하던 것 같으니. 중국으로부터 소식입니다. 또다시 이겼네요. 누군지 모를. 안서도부의 군. 아, 이제는 밑으로 내려갔다 이건가요? 업데이트가 느린 거였는지. 저 AI 언제나 봐도 놀라운 속도 또는 위치에서 병력 다 한 곳으로 이제 모인 것 같으니까 저것만 이제 잡은 다음에 땅 몇 개 점령하면 이제는 100% 되겠죠. 쓸데없는 애 튀어나오기 전에 얼른 끝냅시다.
이렇게 류민님께 자귀를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류민님 그냥 후계자가 되라고 한 다음에 지금 당장 공장용 페널티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음모 관련된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네요. 성실함인데 보통은. 예, 류민님이 후계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결혼을 보자. 그 사이에 점수 많이 생겼죠. 하지만은 예, 건설 비용 감소시키는 거 드디어 또 불러낼 수 있죠. 이미 결혼해 있다는 거를 중국의 방위군 불러낼 수 있는 걸 확인되고 있으니까 건설 비용 사람을 불러냅시다. 와우, 지금 황금기이기 때문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30% 마이너스. 허허, 엄청나네요. 또다시 기가 막힌. 이렇게 공성전 어딘가 여기 공성할 수 있고 이렇게 이쪽 땅 먹는 게 낫겠다. 아, 땅이 형편 없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으려나? 하지만은 계속 남아있으면 얘가 얘 이쪽보다는 이쪽이 불화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AI에게. 그러면은 예, 다시 결혼으로 들어와서 동생이 중국과 결혼해서 어떻게 휴전을 동맹 조약을 유지를 하게 만들고, 당신은 역시 유민님은 능력이 뛰어난 자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 수감 여부 여성 참여하지 않나도 되니까 외교 사거리로 좀 더 범위를 넓힌 다음에 천재 28세 17세 하지만은 안 될 것 같죠. 이단자이니까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냥 옵션 자체가 돈 주는 걸로 막 외교 증가나 이런 거 다 열리지조차 않겠군요. 천재가 안 되면은 어떻게 스마퀵 영재가 오케이 14세 23세 이거 거절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면 그렇군요. 정숙하지 못한 이쪽의 자식이었군요. 그러면은 그냥 중국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자식들조차 능력이 더 뛰어나려나?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예. 영재와 결혼을 합시다. 후계 바뀌었고 전투에서 승리. 포로 내 비록 배신자이나 딸이 이제 가문의 영광에 이용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수락하지 이런 거죠. What? 오케이 용병 뽑아야 되겠네요. 어디 와, 요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2만 명이 추가될 수 있다네요. 봉신들이 돈을 하나도 갖다 바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엄청 세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건가요? 뭐 정확하진 않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절대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네. 6,000명 보고 일단 요 남부로 내려와서 뭉칠 수 있는 위치로 온 다음에 최대한 빨리 공성해가지고 첫 번째 반란 막아야 되겠고요. 근데 강성한 외세인 그 세력이니까 외부의 세력이 쉽게 뭐 공격을 하진 않겠다라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반란군이 힘을 합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딸이구나. 더 이상 업그레이드 쪽으로 못 가겠군요. 건물
초반에 병력이 더 압도적으로 싸우는 게 얘네를 빨리 처리하는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한쪽은 공성을 그냥 동시에 진행하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반란이 안 떴으면은 바로 유티안의 공작 무시하고 드디어 이제 공작령이 너무 많다로 인한 외교 페널티가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상황까지 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생각보다 빨랐는데. 수도만 아니면 수도만 아니면 되는데 제일 싼천 얼마짜리 하나 고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튀어나오네. 그리고 보니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군들 용병 장군 여러 명 있다면 가장 뛰어난 배치 안된 사람들로 요 핵심 전투에 배치하고 그 다음 순위에 어라? 왜 이 사람 없었지? 아 이런 보급지 하나 방금 1,000명 죽었네. 이렇게 요새가 파괴되고 나면은 그냥 공성전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기왕 돈 썼겠다. 맞고 그 다음 이제 딴 데 가려고 하죠. 펄가나의 붕괴가 보이는 것 같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총 15,000. 저희도 총 15,000. 이 싸움 끝난 다음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긴 할 텐데 공성전은 그러면 100% 못하겠군요. 뭐 확실히 끝내기 직전 상황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고. 아이고야. 아내가 짜증스럽게 하는 가신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누구? 사제? 사제들은 보통 힘이 없고 아내의 행복이 중요하죠. 저희의 음모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망하게 만드는 너 더 이상 가신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였고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슬슬 이제 병력체가 심하니까 몇 1,000명씩은 사기가 충전되길 기다려야 하나. 예, 1,500 여기 금방 공성 전투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95%다. 그냥 이거 됐다. 누가 반란이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43. 중국으로부터의 소식입니다. 솔직히 예, 여기가 지금 현재 제후국이기 때문에 겹쳐져 있겠다. 그냥 예상대로 중국이 전쟁 선포하면 좋겠는데 패배하더라도 중국이 세력을 약화시킬 기회가 될 테니까. 어쨌거나 또 인도의 누군가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고. 줄어든 상황에서 공성 안 되는 거 아니까 넘어가고. 빨리. 오케이 그냥 싸울 수 있게 되네. 보급 제한으로 막히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 거고.
능력 더 뛰어난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다시 한 번 더 임신. 임신일 리가 없는데 이벤트 없이 계속 임신한다는 거 정말 좋네요. 다른 건 몰라도 부부가 이 왕국에 힘이 되고 있는 거 같네요. 아, 5,000명 사살. 나이스. 네, 5,000명이 죽었다는 거에 기뻐할 순 없지만은 맨날 몇만 엄청 죽고 있으니 특별한 거 아니죠. 이렇게 모든 용병을 분리시키면은 이렇게 되겠고. 아, 정말이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만드는 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걸로 인해 병력 손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희의 대사제와 아 제가 대사제란 게 왕 중국의 왕자였군요. 대의에 대해 대의라고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난다. 그 남을 위하는 거 자의심 no? 이타심에 대해서 막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아주 즐거운 오후였다. 150 자비 명예와 함께 오 당연히 이거죠. 자비는 지금 넘쳐납니다. 딜레이가 오히려 너무 길다 느껴질 정도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KH님이 모든 걸 지금 잘못된 선택들도 여러 개 있었겠지만은 왕이 전체를 슬슬 쌓이만 하죠. 어린 나이 때부터 왕이 뭐 전체를 다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팍팍 개종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 가능해지고 약혼자 아 지금 현재 후계자에게 공작령들 다 나눠준다 이거 있었죠. 백작령금 하나를 줘야 되는데 제 직할령 중 하나 준 다음 하면 되는 거죠. 예 율판가 준 다음에 들어갑시다. 오케이 후계자 류민님 뛰어난 왕이 되시길 바라면서 열판가를 드리겠습니다. 직할령 문제도 당장 해결이 되고 아 근데 후계권이 이상하게 되면은 머리 아파지는데. 그리고 자식들도 미리 나오는 거 지난번 이후로 피하려고 했지만 아, 지금은 KH님이 모든 KH님의 핵심 주인공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일단 지금 펄가나 공작령은 제가 사용해야 될 명분, 왕이 갖고 있어야 되는 예 왕국이 사용해야 될 명분이니까 남겨놓고 난 이거 어디지? 땅이 없는 공작령인가? 일단 예 납귀 아 죽이 암살 대상이 되기 쉽겠구나. 예 공작령 3개 이상 되면은 뭐라 하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두 개 주는 걸로 예 일단은 너무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힘의 전환을 이동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페널티를 예, 마이너스 40으로 떨어뜨렸죠. 업 이제 들어오네. 공성은 끝내 네 공 오케이 취소시키면 되는 거였으니까. 이 이벤트가 발생했네요. 하지만 이거 마이너스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아, damn it! 이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수도를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시 또 이 이벤트가 뜰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반란 지금 첫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아 근데 용병들이 다 해산돼 버리죠. 아 어떻게 하지? 용병들이 해산되면 얼마일죠 지금? 8,000명 8,000명
잠시만, 이게 용병 분리였잖아. 얘는 순수 병력이잖아. 예, 여긴 더 이상 용병이 없죠. 아, 상비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 병력의 구성이 여기 용병 있잖아. 왜 분리가 된다는 옵션이 없었지? 아, 이게 용병이니까. 예, 저, 이게 용병이니까. 이게 상비군과 이벤트 군대. 그러면은 싸움을 한 계속 쫓아다녔으면은, 그러면 지금쯤에는 용병 없이도 제가 더 많은 병력 가졌을 테니까 바로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머리를 제가 제대로 썼으면은 용병 최대한 그냥 빨리 해산시키게, 적의 병력을 무력화시키 그 해산시킨 다음에 돈 벌기 시작해도 됐는데 다시 또 취소한다는 얘기를 확인조차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뜰 수 있는지, 취소했을 때 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떠주겠지라고 믿고서 계속해서 번영도가 최상이면은 지금은 예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좋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정말이지. 왜 -46이나 되지 근데? 아 모든 영토 지금 집에 아직 하나도 공성 안 했구나. 영 땅을 뺏기 시작해야지. 오케이. 어 뭐야, 어떻게 방금 이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어 네가 들어와 나도 들어갈래 하면서 칼 표시가 생겼던 걸로 봤는데 분명 어떻게 된 게 바로 이동했지?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 첩의 자식이구나. 뛰어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교육 받고서 영지 몇 개 한 백장령이나 지배할 아들이 태어난 건데, 그런 명분이라면은 지금 정식 이름을 주기가, 최소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들들에게 예 진정한 그 이름들을, 후원자분들의 이름을 주도록 하죠. 오케이, 어렵지 않게 승리를 했고, 7,000명이 쫓아가라 한 다음 너는 남장령 금방 공성하러 가죠. 다시 한번 이겼고, 오케이 이제 남장령들도 1600의 방위군은 기본이구나. 웬만해선 well, 티베트와 다시 전쟁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시간 이제 충분히 간 것 같고. 오케이 이거 다음에 이제 용병.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그냥 빨리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19 정도라면은 아들 경쟁자. 아, 근데 능력 키우면 좋겠고. 능력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단계에선 지금 최대한 빨리 땅 필요한 거 다 먹고. 오케이, 당신 이제 해산하자. 애초부터 필요 없었는데. 돈값은 좀 했으니까. 조금. 오케이, 코닉님의 교육. 요게 핵심일 텐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당연히 관리력으로 가야죠. 경쟁을 그나마 하기 위해서. 진짜 잘한다. 게이시님 잘하고 있어요. 포로들 늘어나고 있고. 이 600명이 합류를 해야지 좀 더 많이 죽일 텐데. 사기가 충전돼 있는 군대와 싸우면서 이제 안 들어오네. 야망 아둔함. Nope.
됐다. 두 번의 연속 반란군 처리를 했고요. 이제 직할병력 없으면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제서야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야망 선택. 아, 너 군자금 확보로 하죠. 돈은 금방금방 들어오니까. 족장. 족장력. 반란은 용서할 수가 없죠. 족장 이 북 이런 땅들 북방 땅들에 대해서 그냥 남겨 놓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no 다 그냥 다 썩게 만들고 전쟁 선포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예, 문제없고. 근데 지금 돈이 더 벌리면 좋겠으니까. 예,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봤죠. 땅 하나 만드는데 2천 얼마. 아,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가격 떨어지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좀 더 기다리고 돈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른 보너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용병 하나 제거하죠. 과목에서 좀 안 죽나? 죽는다는 죽을 때 이벤트 메시지 창이 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안 뜬다면은 저야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죽었더라도. 오케이, 직할령 문제, 봉신 문제, 아들 공작력 하나씩 줄 때마다 추가 플러스 되나요? 예, 보통 60인데 120 된 걸 보면 땅을 더 주는 걸로 인해서 저를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육, 자비를 가질 수 있거나 나약함을 얻거나. 이렇게 자비로 가고 있네요. 아, 또 극명한 선이 갈라지는 형제가 또 만들어지나요? 한 명이 선이라면 한 명은 악, 한 명이 강이라면 다른 녀석은 약. 오케이. 공작령 라데케를 물려받았다. What? 아,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다 이 얘기구나. 지금 이름을 봤어야 되네. 종교 개종할 수도 없네.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 프랑의 공작. 아들도 이미 있겠다. 계속 썩게 하고요. 이번엔 딸 프리안. 또 임신. 첩이 필요 없었네요. 첩들이 봉신제의 수용하지 않고. 관습권역 개별적인 거. 동시에 명예 500 손실. 명예는 넘쳐나죠. 아, 동맹군 소왕국 부티안 왕국. 오케이, 요거 약하고 요거 약하고 언젠가 다시 제가 탈환해야 되는 땅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얘네도 갖고 있었는데 독립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이스. 요거를 상대로 그냥 전쟁을 선포할 수 있나? 반란 중이라는군요. 아, 안서도부 땅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잠시만, 이거 분명 제 땅이었죠. 독립을 성공적으로 했나요? 예, 분명 색깔 요거. What? 오케이, 제가 후계자라는데 뭐냐? 주군에 대항 중이라는데 뭔 말이야? 제가 주군이죠? 반국가 연합 문제가 아니고 뭐? What? 주군에게 저항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주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싸움을 걸 수 있으니까 분할시킨 다음에 둘 다 전투 선포하죠. 희한하네.
아, 아니지, 아니지. 분할시킨다고 해서 그게 안 되지. 아,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또 보내는 식으로. 땅이 넓진 않지만은 인도 땅이니까 개발이 뛰어나라고 해서 병력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여생을 그냥 감옥에 써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처형해버린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외교력 26.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둘리가 지속적인 기침으로 고생하고 피로에 압도당했다. 죽게 하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미리 준비되어 있겠다. 먼저 얘 상대로 선포하죠. 아직도 돌아다니네. 아, 제직할령 병력도 안 뽑았죠? 돈 계속 벌고 있죠. 필요 없어요. 상비군도 뽑을 수 있는데. 아, 지금은 돈 계속 법시다. 필요하지 않은 병력들 굳이 유지하려 하지 말고. 뭐야, 이거 땅두 개짜리가 6,000명을 뽑을 수 있다고? 진짜로? 오케이, 얘 혼자 이제 직할령 뽑아야 되겠네요. 오케이, 병력이 모이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붙잡히는 문제가 생기겠다. 오히려 얘 그냥. 병력 증강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1,000짜리가 중간에 증원을 막으려 하고 있고, 요 7,000은 이쪽으로 안 들어오네요. 아직 희한하군요. 오케이. 아직은 충분한 숫자가 안 모이는데. 오케이. 저쪽 취소하고서 이쪽 오네요. 쉬운 게 없구나. 아, 용병을 뽑았나요? 용병 딱히 더 많은 건 아니었는데.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포기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이렇게 큰 손실 아니고, 이러면은 한 1,000명 정도로 상대방이 압도할 것 같은데. 저희 다른 병력 지금 들어오고 있고. 방어 보너스 받으니까. 그리고 바보가 네 상대방의 병력이죠. 바보같이 먼저 들어왔고. 아, 만 명이나 돼. 계속 또 최소, 애들 다 뭉칠 때까지 뭐할수 있는 게 없고. 전투로 인한 점수는 저희가 다행히도 계속 괜찮았고. 오케이, 강인함. 드디어 뭔가 유전, what? 오케이. 아이, 병약한 아이니까 오랫동안 살면은. 지금 이미 후계권을 막 어떻게 하고 말고 정리를 한 느낌이지만은 아니에요.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얼마나 무력이 막25 무력 이런 식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합시다. 헛된 희망이겠지만은.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잭스턴 님이 물려 받으시겠고요. 정말이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게 편해 보였는데 지금 현재 무역로가 안 열렸으면 오래전에 망했어야 되네요. 무역로가 안 열렸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게임이 열어준 거였습니다. 저는. 아, 드디어 이제 저에게 완전 하늘의 보살핌이 저희 쪽으로 돌아섰구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오케이. 보급 제한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성공적인 치료. 이렇게 이쪽에서 싸움 벌어질 것 같군요. 오케이, 후계자 있어서 알아서 물려받았고. 전쟁, 전쟁, 전쟁. 또 약탈. 보자, 얼마짜리야? 아, 얘가 방금 튀어나온 거였구나. 재산 축조가 딱히 손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왜 갇혀있는지 모르겠네. 공성전을 하면서 뺏어왔다 이건가? 분명 관리 보급 제한으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제 두 개로 쪼개고. 오케이, 군채금 확보 벌써 성공. 아, 기가 막힌. 다시 봐도. 이렇게 한 번만 더 쫓으면은. 와, 이렇게 또 용병을 뽑았나? 용병이 늘어난 게 아니었는데. 아까 전력전에서 그냥 참가를 하지 않았나, 저 병력이? 얘네 병력이? 진시안. 뛰어난 능력이 관리력에서 이미, 무력과 관리력에서 이미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외교술이 엄청 뛰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15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이두 개의 관심사 중첩으로 나올 것 같고. 누군가 지금 술탄 아들에게 국경 분쟁으로 저의 공작이 술탄을, 다행히 남부에 있는 놈이네. 놈. 이제 주변 국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이제 맞출 마음이 없죠. 나라 사정이 이런데. 오케이, 이제는 빨리 공성들로 목표 땅들 먹으면서 끝냅시다. 오케이, 이거 자체 다 먹는 걸로 한 4, 50점은 얻을 수 있었네요. 전투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었고. 복속당하고. 직할 병력 뺀 다음에 1400밖에 안 되죠. 예, 지금 동맹군이 계속 올 거라면은 저 정도 병력과 상대해야 되는 이상 그용 전체 병력에 남겨놓고. 그러게, 왜 그랬어? 잠시만, 후계자가 누군지 볼거 그랬다. 5년간 평화. 일단 잃어버린 땅들 되찾은 다음에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오케이, 제 밑으로 그냥 바로 들어왔네요. 허허. 체포 안 당했죠? 폭군으로 여길 거라고.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훼손은 아무 문제 없죠. 알아서 배우라고요. 제 가문, 제 가문의 딸들, 여인들이 아니더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일단 오케이, 공작령 뺐고요. 지금 여기서 반란 일으키나 봅시다. 지금 병력이 빠질. 오케이, 재밌군요. 참나.
조기 종결에 우선 최우선 목표를 둡시다. 오케이, 모든 땅 획득했겠다. 어떻게 안 끝나지? 병력, 아, 또다시, man. 어이가 없는. 코닉님이 어릴 때부터 성질을 낸다는 걸 알다. 청빈, 남포. 아니네요. 이제 강강으로 갈 것 같군요. 이제 아들 둘 다. 과연, 근데, 아닐 수, 자, 남포 걷는 게 나았을지도. 오케이, 코닉님 위대함 얻을 수 있는 기회. 무력. 무력이. 어, 남포 얻었네? 다른 사람이었나? 아니죠, 코닉님이었죠. 남폭을 잃고 있네. 나쁘지 않은 변화이지만 일단 야망으로 가라 하고요. 아슬아슬 했는데. 설마 본인의 반란군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시작하자마자 왜 참여자 안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병력이 작다 이거죠? 그럼 아직까지 미비한 패배 문제는 아니겠죠? 아하. 점수 워낙 소국을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땅 획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가? 아, 보급지 아니라니. 얼마? 4,500. 6,000으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전투 더. 쿠이 뒷거래 사기꾼. 오케이, 속도가 이렇다. 오케이, 이제 쫓을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쳤어. 410 아직도. 세 번만 더. 사기 떨어지는 거 엄청 빠른. 아, 진짜 난리 나고 있는데. 전투를 통해서만 점수를 지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럴 리가.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지금 제후국을 만들겠다 전쟁을 선포한 것 같네요. 하,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근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먹잇감이 얘밖에 안 남겠죠. 설마 쟤는 내가 보기에 좀 그런데 하면서 손 끝까지 안 된다면 매우 슬퍼질 텐데. 언제 천재 공주가 났었죠? What? 오케이. 아, 그러면은 제 가문 모계 혈연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받을 순 있으니까
땅을 직접 못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 400명이 왠지 지금 이 전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원흉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거 또 뭐야? 얘는 약탈 부대죠. 예. 아직도 남아 있는 땅 세력 강한 애들 있어?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그냥 휴전 협전 바로 맺었네요. 배우자가 종종 사라지고 있는데 여분의 골드를 발견했고 그녀에게 무언가 선물을 사주고 싶다? 아, 제가 종종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불만을 표시했다는데 제일 비싼 거 주죠. 마지막 간혹가다 99대도 될 때가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떴네요. 지금 시기라면은 오케이. 그리고 다시 뜰 수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예, 정 뭐하다 싶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 빌린 다음에 이거 하죠. 아 여전히 마이너스 156이나 되네. 생각을 좀 할 걸 그랬다. 아 오케이. 잠시만, 나 지금 중국으로부터 병력 불러낼 수 있는데 방금 약탈을 한 애가 오케이. 아 직할령 병력도 뽑을 수 있지. 나 지금 약탈 부대 그냥 돌아다니는 걸 용납하고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것만 끝나면 돼요. 이게 병력 규모가 공성 시간까지 결정하는구나.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사기가 거의 깎여 있을 때 한, 오케이 이걸로. What? 진짜 싸움 한 번 더 해야 돼. 큰일 날 뻔 했네요. 그러면은 용병 그거. 해산 됐을 때 병력이 좀 더 남아 있었으면은 오케이 지금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는 게 낫겠네요. 끝. 아 싸우다가 방금 해산되니까 조금 쉴까요? 지금 아 근데 이거 내버려두면 안서도우브가 근데 땅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진 않고 너 여전히 휴전 동맹이라고 하지. 근데 어 동맹 없다. 이거 한 녀석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네요. 그냥 봉신 제의 어때?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였겠죠. 어허. 저희의 상비군만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사실상 쉬는 거죠 이젠. 하지만은 전쟁은 선포를 할 거기 때문에 번영으로 이끈다 지금 포기 버리고 싶진 않고 가르치고 있는 애들은 많은데 지금 감옥에 얼마나 있죠? 안 본 지 오래됐죠? 아 위험한 파벌 세력 또 튀어나오고 있고 36명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청빈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류민님이 왕이 되도록 한 다음에 왕이 되는 상황에서 코닉님 또한 공작령을 몇 개 물려받아서 왕으로서 공작령이 너무 많이 그 한 곳에 뭉쳐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니마를 준 다음에 공작령을 또 몇 개 줍시다. 코닉님에게. 아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왕국이 분할되지만 않으면은 되니까 백장령 니마를 준 다음에 이제 공장령 해당하는 것 최소한 낙후랑 수피 수피 수여 낙후 백장령 말고 공장령 납규가 없나? 이게 요게 숲인 거 알고 너가 관습권역 납규 아 류민님께 줬군요. 아 그러면 오히려 자기 밑에 있으라는 거를 확정 짓는 건 아니긴 하죠. 대게랑 나골모 근데 이거는 끝내 안 만든 공작령 중 하나인 걸로 기억해요. 예, 안 만들었다죠. 니카세를 주고 싶진 않은데 너무 커요 이거 공작령이. 너무 강해요. 이거 제 공작령 아니었고 요 세 개의 공작령이 이제는 언제나 반란의 핵심이었죠. 알리는 결혼을 통해서 묶었던 거 아니었나 보네. 아들인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동생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기 다 엄청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공작령이 펄가나 나퀴 아 오케이 이거 줄 수 있겠다. 그냥 퀸 하이도 내가 필요 오케이 이 두 개를 줍시다. 이거랑 그 다음에 퀸 하이 도도함을 잃고 독단 야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야망 가졌네요. 경쟁자가 없는 야망 좋죠? 제가 최소한 경쟁자가 아니니까 계속 가둬놓고 What? 코닉님이 왜 죽었죠? 사고로 사망했답니다. 의심스러운 사고라고 뜨는 게 음모가 발각이 되었을 때만 그런 거고 발각되지 않으면 그냥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뜨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금 전 한 게 무효화됐네요. 그리고 경쟁자가 확실히 사라졌다. 잠시만 류민님 설마? 넙 딴 사람 죽이는 거 예, 저 암살 봤을 때 아 동생일까 했는데 아니었고 데멧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네요. 또 능력 있는 그냥 아무나 백작들 좀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또 짊어지고 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아 돌아온 상황에서 마이너스 40인가? 예, 지금 현재 돌아온 상황에서 마이너스 40. 직할령 분명 관계도 페널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봉신들과 직할령 페널티 뭐가 뭔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지웠네요. 오케이, 직할령 문제라도 해결하면은 관계가 많이 향상되니까 요 세 개의 땅을 없앱시다. 제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이 세 개의 땅으로 하자. 세 개를 없을 거라면 아니면은 중앙 집권 최고로 어차피 봉신안도 무의미하니까 제국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예 왕이 최고다 이거죠.
왜 직할령 크기가 플러스 4안 됐지? 아, 1 증가하는 거구나. 오케이. 플러스 보통 쿠킹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이걸로 된다가 아니라 이만큼 추가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가 아니라 전자인 건데 제가 후자로 계속 착각을 해왔던 거군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예 여기 바보 아이고 지금 오늘 심리적인 타격 지난 두 편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첫 발부터 첫 단추가 이상해가지고 첫 단추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어긋난 거죠. 그만큼이나 심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은 모든 게 엉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 지금 직할령이 1 증가한 거죠. 봉신을 10 포기하고 이건 좀 아니었나 그러면? 왕국이 되고 나면 어차피 가야 하는 거였으니까 미리 해두는 거 문제는 없고 땅두 개. 땅두 개인데 그10 포기한 게 아니죠. 늘어난 만큼이니까 5 포기했나요? 조금밖에 포기한 게 아니고 오케이 세 명을 불러들인다 아, 두명 불러들인 다음 땅을 줘야 되니까 What? 아 능력 재상 누군가의 재상과 누군가의 대장군 좋네요. 둘에게 땅을 줍시다. 나큐 다른 사람 아직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라지 오케이 직할령 페널티 사라지면서 이제 저의 오랜 직권과 카리스마로 게이치님의 카리스마로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플러스로 공작령 페널티 마이너스 40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이 되었죠 오케이 그러면 아, 생각보니까 직할령 널리고서 사용을 못하고 있네. 제가 직접 지배할 땅은 아니니까 봉신들로부터 지금 도시... 야, 근데... 솔직히 수도 옮길까요, 그냥? 개발하기 전에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역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수도 땅으로 말이죠. 지금 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이런 땅... 아!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지금 여기도 무역 기지잖아. 순간, 머리가. 예. 여기도 무역 기지지? 예, 그러니까 도시가 가장 많은 세금 추가를 해주는 거라서 뭐 똑같은 퍼센트이긴 한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게 중첩돼가지고 예, 도시를 하나 또 추가를 하죠. 지금 이거 딱 먹은 다음에 이번에 종결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딱이네요. 이거 금방 끝날 테니까 티베트와의 전쟁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왜 반란을 일으켰어? 하지만 공작을 회수하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두고 이용해 먹죠, 계속. 어린 나이에 자비가 없다란 얘기를 듣고 싶진 않죠. 폭군이지만 예. 무슨 능력도 뛰어나지 않아서 위협이 되기가 그렇고. 가택? 가택 연금 해둡시다. 딸의 교육을 마쳤고 흑막의 거물 목의 결혼을 하기 예전에 해놨던 거죠 이제
이렇게 고티 가문의 자식들 나올 거고. 유티한 공정력 하나 있다고. 강력한 봉신이 되다니. 실제로 세력의 힘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 지금까지 강력한 봉신이라는 게 막 최상위 봉신한 3, 4명만 딱 가진다 이런 걸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강력한 애들 많으면은 그 모든 게 걸리는 거라서 더욱더 저런 게 튀어나오는 걸 막아야 되겠군요. 공작이더라도 강력한 봉신 아닐 수 있었죠? 아마도? 알 게 아직,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죠. 왕으로서 배워야 할 게. 지금 누구 교육? 아, 둘리. 이제는 다음 후계자 자리를 바로 물려받게 되었으니까 교육이 더 중요해졌죠. 첩의 자식이라지만. 근데 그래도 한번 능력이 제일 좋은 학력으로 한번 가게 만들어주죠. 오케이, 동맹군 없었고. 봉신으로 만드는 거 그럼, 예, 분명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무력 20짜리가 있네요 저희 밑에. 이건 필요 없고. 몰살 플러스 한 50% 한 번에. 어? 뭐지 이거? 저의 재상이 이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데 마을과 성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마을과의 의견, 성과의 의견. 마을로 하죠 지금은. 그리고 딱 그 자문회라는 걸 읽는 순간 지금 보물 찾는 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신경 안 써서 안 떴나야 해? 오케이, 여기 여전히 있는데. 대장군에게 하라고 할 수 없나 보구나. 제일 능력 뛰어난 당신께 국가 세금 변동 마이너스 5%. 오케이, 됐다. 금방이죠. 이렇게 회수할 수 없네. 강제 제의와는 좀 다른 건가 보네 이게. 체포 명령도 못 내리고 무시하. 오케이, 넘어가고. 그럼 이제 티베트로 바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편에 들어갑시다. 이번 편 지난 두세 편과 크게 다른 일 없었고, 땅은 여기 세 개를 잃고 여기 두 개를 먹었네요. 땅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제국을 얻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간 거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제국 명분을 가질 수 없다 이래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명분을 바탕으로 모든 땅 먹는데 땅 하나질 제국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운을 보면은. 명분들을 이용해서 보자. 얼마나 싸움을 걸어야 되냐. 왜 여기까지 깜빡이냐? 얘는 독립돼 있는 소 왕국인데. 그리고 얘 상대로 먼저 또 전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가 도와준답니다. 크기가 좀 이상한데. 아이유다. 아하. 이름 그대로라면 이거 전 이게 왜 이래 다들 색깔이? What? 색깔이라기보단 그 선이 관습권역이라고 해놔서. No? 이름은 지금 아이유다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설마 이런 거 국경선이 막 갱신돼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른 건가? 아, 왕국 타이틀과 이 사람이. 오케이, 이제서야. 만명 이 사람이 지금 도와주러 온다 이거죠 티베트를. Damn it.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용병도 만 뽑고 그다음 직할 병력 뽑아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수월하게. 또 천 소비해야 돼. 또 아. 알아보겠다 했었죠. 다음 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티베트의 땅들 독립이나 분할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다시 근데 전쟁 뭐 하나 둘 아까 보니까 이거 셋 하면 여기 끝나고 맞죠? 이렇게 여기가 남아있네. 이거 명분 없나? 내동 이렇게 얄루가 여기 끝내려면 전쟁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 분명 뭐 공장용 하나 만드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니까 이게 6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 좀 쉽게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 제국을 그냥 저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왕국이 그 나라가 되게 한다면은 어떻게 제국이 왕국에게 공물을 바치겠어 해가지고 알아서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거 안 되나요? 예, 그런 얘기 하나도 없네요. Damn. 그리고 요 밑에 땅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도 없네요. 다른 누군가가 공격해가지고 그냥 뺏어. 오, 오케이. 지금 이 사람의 명분을 이용하면은 요거 다 뺏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못 먹어도 되니까 그냥 티베트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제국 타이틀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잠시만, 이 제국 타이틀을 제가 그냥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못하고 음모를 통해서 막 슬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쪽으로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음모를 통해서 티베트 제국에 대한 신정통치 내려갈수록 있을 리가 없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 모든 예전에 알아봤던 걸로는 옵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없는가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얻을 방법을 오케이 강탈하는 것과 이렇게 강탈하는 게 아니라 공유할 방법이 없나? 그럼 무조건 자식으로 제가 손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니지 날조 예스 지금 외교력 뛰어난 날조를 해야지 물론 높은 명분일수록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잠시만 왕이 되기 야망을 품었다면 왕국 위에 명분 날조까지 노려볼 수 있다. 제국은 불가능한지 이렇게 이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식 쪽으로는 지금 티베트의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명분 날조로만 가야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쪼개서인데 아 충성 맹세한 다음 밑으로 내려가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 덮어버리는 방법 있죠. 하지만은 그냥 말이 안 되죠. 티베트에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고개를 한번 훨씬 편한 거라도 숙인 다음에 진행할 마음 전혀 없으니까. 머리 아픈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황금기 및 혼란기 기대를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